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실 때에 어느 정도까지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을까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살아남을 정도로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목에 보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에서 4절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온전히,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매 절마다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실 때에 그저 세상을 그저 극복할 만한, 그저 살아갈 만큼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광야 생활이 40년이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준비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얼마나 철저해야 할지를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저 날수로 40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철저하게 시험받으셨고 그 철저한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승리하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과의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단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준비되고 닦여져야 했던 것입니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반은 40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수많은 지형지물에 익숙해지는 군대가 되는 것보다도 수많은 종교논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신학적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도 모든 문화코드에 정통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방법에 정통한 전문가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사는 길은 물리적인 힘도 지식도 경험의 힘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과 순종을 배워가야 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에 대한 확실한 공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과 신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분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다고 완전하다고 영어로는 be perfect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고 인정받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는 것은 어느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아브라함에게만 어느 특별한 선지자나 어느 특별한 제사장에게만 어느 은사받은 한 사람에게만 그 완전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해야 된다고 또한 그렇게 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목적이며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특출한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실현되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완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이지요. 고난은 우리도 하여금 그저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저 살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생각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나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를 완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군요.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고난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알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고난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즐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등 지도자들을 제외하고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면서 그들의 목적지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머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를 어쩌면 지워내고자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한 그것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은 어떻게 가느냐고 하나님의 귀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러한 언약 백성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목적 자체를 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광야의 길을 헤매는 동안에 그 목적 자체를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 자체를 잊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옛날을 보면서 회귀하면서 옛날의 지연들을 회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들 눈앞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떼었을 때에 어쩌면 그들 눈앞에 예전 어렸을 때 한 번 보았던 것 같은 낯익은 풍경이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지요. 그들은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 언제쯤 도착할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지만 사는 동안에 부딪혀온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그것 자체도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눈을 들어 바라본 지 왠지 낯익은 광야가 펼쳐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거기가 바로 자기의 엄마 아빠의 손잡고 도착했던 가데스 바네아인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들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골몰하면 문제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 또한 그 문제에만 국한시켜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 자체를 잊어버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면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서도 보면 어린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작은 소년의 돌멩이 하나가 전쟁의 다리를 쓰러뜨립니다.